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애플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디지털에서는 아이폰 13 프로의 렌더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2 프로와 거의 유사해 보이고요. 후면 카메라 섬이 하나의 사파이어 유리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노치는 아이폰 12 프로보다 더 줄어든 모습이네요. 색상은 실버, 골드, 레드, 퍼플 이렇게 나왔는데요. 색상이 진짜 이 네 가지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애플워치 7 둘 다 각진 디자인에 빨간색 깔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웨인바흐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무광 티타늄 아이폰 마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이 최대 24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가진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폰 12의 화면 주사율은 60Hz인데요. 240Hz 특허가 나왔지만 아이폰 12에서는 일단 120Hz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2S에서는 더 향상된 성능과 더 강한 자석이 들어가 있는 맥세이프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iOS 14.5 개발자 베타 2가 방금 애플에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iOS 14.5에서는 217개의 새로운 이모티콘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OS 14.5에서는 맥세이프를 연결했을 때 아이폰을 90%까지 충전하는 모바일 충전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 5와 애플워치 SE의 충전 문제를 해결한 워치OS 7.3.1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2 및 아이폰 12 미니의 일부 수리 내용을 본체 교환이 아닌 부품 교환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에어팟 프로 2 소식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어팟 프로 2의 디자인은 둥근 모양을 위해서 줄기를 제외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에어팟이 출시한 이래로 처음으로 줄기가 없어지는 건데 과연 애플이 어떻게 디자인을 뽑을지가 궁금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3월 애플 이벤트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3월 16일이라고 하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에어태그, 애플카드 추가 국가 발표가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폴더블 아이폰이 빠르면 2023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인치가 넘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애플 펜슬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플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플립형 형태와 폴드형 형태 두 가지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애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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